네, 감사합니다. 다음에 이어서 들려드린 곡은 정말 오랜만에 부르는 사랑은 끝났어 라는 곡입니다. 제가 이거를 아마 2017년에 발매를 하고 아마 19년도 이후로 라이브를 한 적이 없을 거예요. 그래서 막 이렇게 샌리스트를 막 찾아보면서 사랑 관련 노래를 이렇게 막 보다가 오! 사랑은 끝났어가 있네. 맞네, 나 이거 발매했었네. 이렇게 하면서 오랜만에 들려드렸습니다. 다음은 드디어 이 공연의 이유가 되어준 신곡 너는 물처럼 라이브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그 전에 저희가 이벤트를 짧게 열었었어요. 그래서 감상평을 올려주시면 제가 소정의 선물을 드리겠다고 이제 글을 올렸었는데 그 선물을 지금 드려볼까 해요. 그 감상평을 한번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? 오. 저안 들고 나왔어요. 네, 일단 감상평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. 제가 스토리에도 올렸잖아요. 왜 공연도 하기 전부터 저를 막 울리시느냐. 네, 막 이렇게 연락을 이렇게 많은 보내주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. 맑게 햇살이 살짝 내비치는 하늘 아래 푸른 숲의 정원을 걷는 느낌이랄까요? 처음에는 선선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들 사이로 마치 일렁이는 물처럼 비추는 변 위에 배웅을 받으며 숲을 걷다가 어느새 내 마음은 쏟아져 너에게로라는 부분에서 숨었던 나를 드러내듯이 분위기가 고조되며 마치 숲을 나와 탁 트인 정원에 발을 들인 느낌이었어요. 특히 날 안기면 다 사라져 라며 점점 고조되었던 느낌도 싹 사라질 때는 정원에서 드넓은 평온을 마주한 느낌이었습니다. 옹현님이 작사하신 곡들은 보고 들을 때마다 가끔 시를 읽는다고 생각하고 가사를 찾아서 천천히 읽어보기도 하는데 이번 노래도 가사 몇 줄이 저에게 확 꽂히더라고요. 한없이 불안한 나의 초상을 이라는 부분을 듣고 이 구절이 설마 포트레이트 얘긴가 싶기도 했어요. 오, 어떻게 하셨지? 이건 제 말입니다. 이번 곡을 듣고 만족을 넘어서 솔직히 너무 기뻤습니다. 오랜만에 나온 신곡이면서 제가 어느님을 알게 된뒤 나오는 첫 신곡이라서 정말 많이 기대하고 손꼽아 기다릴 거였었거든요. 좋은 곡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잘 듣겠습니다. 와, 감사합니다. 맞아요. 폴트레이트라는 곡에, 아, 감사합니다. 폴트레이트라는 곡에, 초라한 청춘이 비스듬히 빛나면이라는 가사가 있는데, 그 가사의 구절이 이제 이어져서, 그랬던 나의 모습에서 너의 사랑을 통해서 완전히 완전해졌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어서 그런 가사를 써보았는데 그거를 캐치하셨네요. 다른 감상평들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? 이렇게 엄청 많이 보내주셨어요. 이거 말고도 또 많지 않아요? 그쵸?